영덕군이 국고 보조 사업이라며 조화라 받았다가 도리어 재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장사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문산호 보건사업과 휴게소, 대게 활어센터 등 어느 것 하나 수익을 내기는커녕 유지관리조차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마무리됐어야 할 문산호 보건사업. 파도의 위력을 얕잡아 봤다가 선체 뒤쪽이 휘어져 300억 원짜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파제 보강에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준공되더라도 운영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노성 파도 때문에 피로 하중으로 인해서 내부에 이제 약간 휘임 현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55억 원을 들여 만든 사랑해요 휴게소. 농수 특산물을 판매하려고 농업기술센터가 지었지만 외지 농산물도 있고 농산물과 관계없는 분재 판매장이 매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대게 활어타운. 7층짜리 수산물 판매장인데 수익성이 떨어져 최근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숙박시설까지 넣었습니다. 축산면의 해양체험장. 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연간 800만 원을 받고 지역 청년단체에 임대해 펜션과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면 농수축산물 판매장은 수산물 매장 한 곳을 제외하고 문을 닫았고 관광 안내소는 잡동산이 창고로 사용됩니다. 이 같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작년에 32억 원이 들었습니다. 행정직이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발주하거나 농업기술센터나 새마을경제과 공무원이 중구난방으로 유통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업이나 숙박, 판매장을 추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앞뒤 재지 않고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국비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공짜 좋아하다가는 그 우리 어려움만 자꾸 당하고. 영덕군은 이제 와서 10년이 지난 시설은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국비가 그 욕심이 나서 유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영덕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임 군수가 저질렀다거나 퇴임한 선배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안일한 자세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